경찰에 총에 맞아 숨진 포트리 한인 여성이 사건 당시 흉기를 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10일 ABC 뉴스 주최 TV 토론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당시 바디캠 영상이 공개돼 경찰과 경호원의 부실 경호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의 고령화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뉴저지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도드렸는데요. 여성이 총격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총을 쏜 경찰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가운데 총격 사망 사건의 현장이 발생 열흘 만인 어제 공개됐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미국 뉴저지의 한 아파트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새벽 이곳에서 한인 여성 26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가족들이 조울증을 앓던 이 씨를 병원에 옮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총을 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에는 당시에 경찰이 문을 부순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들은 이 안에 들어간 뒤에 이 씨의 가슴에 총격을 한 발 가했습니다. 이 씨가 병원에 안 가겠다면서 소형 접이식 칼을 들었는데 가족들은 진정을 시키면서 출동한 경찰에게 문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문을 부수고는 이미 칼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놀라서 19리터 생수통을 들어올린 이 씨를 바로 공격했다는 게 가족들 주장입니다. 여기 있었는데 물통 가지고 총알을 쏴서 이 옆으로 관통을 한 겁니다. 테이저건도 있었는데 왜 총알을 쏴야 됐느냐. 지역 검찰은 경찰관들이 법에 맞게 대응한 건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 몸에 부착했던 바디캠 영상은 다음 주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at seems unreasonable and too much. I mean, as harsh as it seems, you could have just used a taser since she had a knife and then just unarm the woman itself herself and then maybe calm her down. 미국에선 석 달 전 LA에서도 정신질환이 있던 한국 국적 40살 남성이 집에 강제로 들어온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지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ABC 뉴스에서의 첫 TV 토론에 합의했습니다. ABC 방송은 어제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이 ABC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BC 뉴스가 주최하는 9월 10일 토론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ABC 토론회 외에 9월 4일 폭스뉴스, 9월 25일 MBC 주최 토론도 제안했지만 해리스는 친 트럼프 미디어로 평가되는 폭스뉴스 토론회는 불참 의사를 밝혔으며 MBC 토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7개 경합주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합주 7곳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보여 2%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성인 표본 2,04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양자 대결뿐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다자 대결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42%를 획득, 40%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차로 리드했습니다. 또 해리스와 트럼프를 택하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다시 두 사람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하자 45%가 트럼프를, 44%가 해리스를 택했고 무응답이 1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6월 조사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민주당 표가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표 참여 의지에 대한 질문에도 10명 중 7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으며 정치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자 중 반드시 투표한다는 답변이 71%로 예전 조사 때 60%에서 크게 상승했고 공화당 지지자는 68%에서 73%로 소폭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52%로 가장 높았으며 이민이 32%, 정치적 극단주의가 24%, 범죄와 총기 21%, 헬스케어 18%, 주거비가 17%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한 즉답을 회피해 불복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지 않을 경우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등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자택 기자회견에서 월가에 뛰어난 사람들이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으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대통령이 최소한 연준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많은 사례에서 더 나은 직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연준을 향한 이번 발언을 두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해 지난 6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우려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직후 경찰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등 부실 경호 정황이 다수 포착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13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총격 사건의 직전과 직후 상황을 보여주는 경찰 바디캠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세장 주변에 배치됐던 한 경찰관이 비밀경호국이 건물 지붕에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말을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 등 부실 경호 정황이 영상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유세 나흘 전인 7월 9일이었음이 드러났고 충분한 대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격 직전 범인을 발견한 경찰관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가 하면 단일 통신망 미비로 경찰과 비밀경호국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경찰과 비밀경호국은 총격 62분 전 일찌감치 크룩스를 요조의 인물로 지목하고서도 행적을 놓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10분 뒤 총격 발생 건물에 도착한 경찰관은 나는 너희들이 옥상에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무슨 소리냐며 왜 우리가 지붕에 없었던 거냐며 당황해하는 장면도 영상에 찍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부실 경우의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다며 총체적인 경호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를 겪는 한국이 이민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약 50년 뒤 1인당 국민 소득이 20% 넘게 급감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어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주 노동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인구학적 어려움으로 한국은 소득과 경제 성장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앞으로 40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전체 노동력의 15% 비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4년 이후 외국인 근로자 추가 유입을 막는 제로이민 정책을 시행할 경우 18년 후인 2042년 1인당 소득이 10% 감소하고 40년 뒤인 2064년에는 소득이 20%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3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생산 가능 인구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재활용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이 전 세계에 교훈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조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늘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의 98%를 재활용한다. 이것이 전 세계에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느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가축 사료와 퇴비, 바이오가스 등을 재활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프랑스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의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은 40%로 연간 1인당 평균 137kg씩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중 60%는 땅에 매립되며 토양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은 20여 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면서 재활용률이 98%에 달하며 한국과 같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도 종량제 봉투를 구매,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이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매립장 마련이 쉽지 않은 것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자리 잡은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증시 급락이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압력 등과 관련해 연준은 경제 지표에만 대응한다며 정치적 고려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골스비 총재는 연준은 선거와 무관하며 경제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하고 증시 폭락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비즈니스가 없으며 고용을 확대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 수치가 좋을 것이며 최근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대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킨 총재는 경제 상황이 건전하므로 경제가 안정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금리 정상화가 부드럽게 이동 중인지를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의 고무적인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것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연준의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연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없는 만큼 잭슨홀이 연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 회의에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배당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설비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대담한 산업정책이며 보조금 배당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지만 정책 성공 여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과감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 세계 5대 반도체의 미국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목표 완수는 고단한 여정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상무부는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인 인텔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에 따른 투자가 집행되기도 전에 인텔은 존폐 우려에 처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매출이 감소, 인력 1만 5천 명을 해고하기로 했고 주가는 10년 내 최저가로 폭락, 과연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숙련된 우수 인력이 16만 명 이상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반도체 패키징 공장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력 확보와 관련해 경영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5년간 6만 명에서 최대 8만 명의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령,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선수단의 삼성폰 수령을 확인했다던 국제올림픽위원회가 하루도 안 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IOC는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를 제공했고 북한도 이를 일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IOC가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앞서 IOC가 북한 선수단의 삼성 스마트폰 수령을 확인하자 해당 사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4년 파리올림픽 공식 후원업체로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을 선수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대형 창고형 할인업체인 코스트코가 카드 스캐너를 배치하며 멤버십 카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반드시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멤버십이 없는 경우엔 반드시 멤버십이 유효한 카드를 가진 멤버와 동행 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멤버십이 비활성화됐거나 만료된 경우 쇼핑 전에 반드시 새로운 멤버십으로 스캔해야 입장이 가능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멤버십 카드에 사진이 없다면 카운터에 들려서 사진을 찍거나 유효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Bank of Hope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일본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일본 교수에서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9일 오후 8시 1분 일본 도쿄 근방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 판결을 내렸지만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 결국 대법원이 다음 달 초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연방검찰이 북한 IT 기술자를 미국인으로 속여 미국과 영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 세탁을 해준 혐의로 테네시주 거주 38세 남성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보조 신청 FAFSA가 올해 초 대혼란을 겪은 데 이어 내년 대학 입시에서도 접수가 늦어질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지연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후 도난율이 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이지만 실제로 더 큰 위협은 OpenAI의 검색 시장 진출에 따른 매출 감소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전자레인지에서 의도치 않은 작동이 발생하는 결함으로 인해 112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가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을 앞두고 전체 인력의 15%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